안녕하세요, 에스텔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 건데요. 여러분, 혹시 원어민들이 가장 자주 쓰는 전치사 부사가 뭔지 아세요? 혹시 딱 떠오르는 전치사 부사 있나요? 물론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제가 원어민들과의 대화, 그리고 미드나 애니메이션을 분석했을 때, 업이랑 어브가 정말 자주 나오거든요. 그 중에 업에는 강조하는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원어민들이 동사랑 붙여서 정말 자주 쓰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원어민들이 정말 자주 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업이 들어간 구동사 8개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는 go up, 올라가다인데요. 업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위로예요. 그리고 여기서 파생된 뜻은 뒤에 나오는 7개의 구동사에서 또 다를 건데요. 일단 기본적인 뉘앙스를 잘 알아야지 이후에 파생된 뜻도 잘 이해할 수가 있는데, 업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방향성이 반드시 보여야 해요. 위에라는 뜻 중에 on도 있고, 이거는 위에 붙어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above 같은 경우는 어떤 기준선보다 위에 있다라는 뜻이고, over 같은 경우는 위로 넘어간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업은 위로 수직, 상승한다는 뉘앙스로 생각하면 돼요. 제가 뉘앙스 잘 보여주는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영상에서 보면 정말 스파이더맨이 go up이라고 하면서 위로 계속 올라가는 걸볼수 있죠. I'm going up the stairs 이런 문장을 보면 I'm going up the stairs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방향성 느껴지죠? 업의 가장 기본적인 뉘앙스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 이 예문도 같이 말해 볼게요. I'm going up the stairs. 두 번째, clean up, 청소하다. 이제 여기서부터 파생된 뜻이 나오는데요. 옥스퍼드 영영사전을 찾아보면 첫 번째는 우리 아까 배웠던 기본 뜻이 나와요. Towards or in a higher position. 위로 올라간다란 뜻이 나오는데 밑에 보면 이런 뜻도 있어요. Completely, 완전히란 뜻인데요. 왜 업에는 이런 뉘앙스가 있을까요? 여러분, 컵에다 물을 따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물이 점점 up, up, up 올라가다가 컵을 완전히 채우게 되죠. 이게 숫자도 마찬가지인데요. 만약 10점 만점이라고 할때 숫자가 1부터 10까지 up, up, up 올라가다가 완전히 채워지게 되죠. 그래서 up으로 완전히처럼 강조하는 표현을 할수 있고요. 치우다라는 뜻의 clean 다음에 붙이면 완전 싹다 청소한다는 거예요. 우리말에 싹다 치우다처럼 말을 할때싹 이런 게 영어에는 업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영상 또 볼까요? Oh my God, somebody cleaned up that desk. 원래 책상 위에 잡동사니가 굉장히 많았어요. 파일도 굉장히 많았고. 그런데 싹다 깨끗이 치웠다라는 걸 clean up, 이 업으로 강조하고 있죠. I will clean up my room. 내방싹다 청소할 거야. 그냥 대충 치우고 마는 게 아니라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제자리에 놓고 정리하고 약간 대청소하는 느낌으로 강조하듯이 말하는 거고요. 우리 이 문장 같이 말해 볼게요. I will clean up my room. 세 번째는 set up. 세우다, 함정에 빠뜨리다. set 이 동사에는 놓다, 배치하다란 뜻이 있어요. 우리 왜 세팅한다 이런 말 하죠? 그런데 set 다음에 up을 붙이면 완전히 세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캠핑에 관련된 해외 유튜브 영상 중에 How to set up a tent, 텐트 세우는 법, 이런 영상들이 있거든요. 텐트를 세우다처럼 말을 할땐첫 번째 우리 배웠었던 올라가다라는 느낌도 잘 보여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배웠던 완전히 세운다. 텐트를 완전히 제대로 세워야지 이게 무너지지가 않겠죠. 그런데 셋업에는 다른 뜻도 있거든요. 우리 영상 같이 볼까요? Okay, what the hell is that? You set us up? Hey, hey, huh? 여기서의 셋업은 함정에 빠뜨리다란 뜻이에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두 명의 패거리랑 한 명의 사람이 서로 거래를 하다가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려서 이 패거리 중한 명이 총을 겨눈 거예요. 그러면서 너 혹시 주변에 누구 다른 사람 있는 거 아니야?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set us up.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다처럼 말을 했거든요. Setup은 어떤 상황을 완벽하게, 완전히 설정해 놓는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함정에 빠지도록 완벽히 설정해 놓은 거 아니야?처럼 말을 한 거죠. 여러분들이 많이 쓸수 있는 예문으로 또 말해보면
We set up the tent and ate ramen together. 우리 이 문장 같이 말해 볼게요. We set up the tent and ate ramen together. 네 번째는 finish up, 끝내다. 캠브리지 영영 사전을 찾아보면 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finish라는 단어도 있고 또 state of being complete라고도 있죠. 완전히 끝낸 상태란 뜻이고 finish 이게 끝내다인데 뒤에 up을 붙이면 강조가 돼서 해치우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한국어도 끝내다 보다 해치우다 라고 하면 조금 더 강조가 되죠. 영상도 보세요. Joni will be right out. She's just finishing up another interview.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여기 보면 she's just finishing up 이라고 되어 있죠. 이제 다 끝나가니까 금방 해치우고 나올 거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고요. 우리가 무언가 끝내버릴 거야 처럼 말할 때 이 구동사를 쓸 수 있는데요. I'll finish up the project soon. 그 프로젝트 곧 끝내버릴 거야. 이렇게 끝내버리다처럼 좀 더 강조하는 느낌 up으로 말할 수 있고요. 우리 같이 말해볼게요. I'll finish up the project soon. 다섯 번째는 wait up, 기다리다. 그냥 wait라고 하면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잠깐만 기다려봐 처럼 말하는 거고요. wait up이라고 하면 이미 앞서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나 좀 기다려줘, 거기 좀 완전히 멈춰봐 처럼 말하는 거예요. 영상 보면 이해가 잘 될 건데요. Dad, wait up! Dad, wait up! 아빠가 공항에서 케빈 놓고 막 빨리 가니까 케빈이 wait up, 저 좀 기다려주세요 처럼 말을 하고 있죠. Wait up, I can't walk so fast. 기다려줘, 나 빨리 걸을 수가 없어.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기다려라고 하는 것보다 막 가고 있는 사람에게 기다려라고 할 때 더 강조를 해야겠죠. 그래서 up을 붙여서 말을 하고요. 만약 외국인 친구가 너무 빨리 가고 있다면 이 표현 꼭 써보세요. 우리 같이 말해볼까요? Wait up, I can't walk so fast. 6번은 dress up, 차려입다. 이건 격식을 갖춰서 차려입다란 뜻이고요. 캐주얼한 옷, 추리닝 같은 것보다는 출근길에 차려입거나 파티 같은 모임을 가기 위해 차려입는다 라고 말할 때 이렇게 up을 붙여서 강조를 하고요. dress 같은 경우는 우리 이미 dress라는 그 명사로 알고 있죠. 그런데 동사로 옷을 입다 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up을 붙이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다 제대로 차려입는 거를 말해요. Also, don't feel like you have to dress up. 이 본인은 굉장히 캐주얼하게 입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오신 분은 너무 격식을 차린 정장을 입고 있다 보니까 우리 회사에서는 그렇게 dress up 할 필요가 없어요 처럼 말한 거고요. I'll dress up tonight. 오늘 밤은 좀 차려입을 거야. 만약에 저녁에 모임 같은 거 갈 일이 있다면 이런 표현 dress up 쓸 수 있겠죠? 우리 같이 말해볼게요. I'll dress up tonight. 일곱 번째는 catch up, 따라잡다. catch는 잡다란 뜻이죠. 그런데 up은 완전히 따라잡는 거고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 그 뉘앙스가 있다 보니까 그 전부터 해오던 것을 완전 이렇게 따라잡았다란 뜻으로 써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보고 있던 드라마가 있는데 밀렸어요. 그동안 오랫동안 못 봤어요. 그럴 때 그 전에 것부터 최신화까지 쭉 catch up, 따라잡았다란 뜻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오랜만에 친구들, 가족들을 만났을 때 그동안 있었던 그 근황을 쭉 따라잡았다란 뜻으로도 쓸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의 지금까지의 이력과 정보를 다 알아내다란 뜻도 있어요. At our age, it's not even possible to catch up. 이 장면에서는 우리는 지금 나이가 많다 보니까 그 서로의 어떤 삶의 이력, 경험 그 전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일을 했었는지 이런 거를 다 알아내기가 쉽지 않다. We talked about our lives to catch up. 우린 근황을 따라잡기 위해 서로의 일상에 대한 얘기를 나눴어. 오랜만에 친구들이나 가족들을 만났을 때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our lives, 우리의 삶을 공유했다. To catch up, 따라잡으려고. 이런 뜻이었고요. 우리 같이 말해볼게요. We talked about our lives to catch up. 마지막은 give up, 포기하다. 내가 가진 것 아니면 어떤 권리를 완전히 다 줘버린다는 건 그걸 포기한다는 뜻이죠. I don't want to give up on him.
give up on 사람처럼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갖는 것을 포기하는 것, 단념하는 거란 뜻이고요. on 같은 경우는 붙는다는 뜻이 있고 이것에 대한이라는 뜻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것을 give up, 그냥 다 포기해버린다. 기대하고 있던 거 그냥 다 줘버린다, 단념한다, 신경 안 쓴다 이런 뜻이고요. I won't give up,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 문장 진짜 좋죠. 우리 같이 말해볼까요? I won't give up. 네, 오늘은 up이 들어간 구동사 8개 같이 배워봤어요. 오늘 배운 구동사 8개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영어 말하기, 듣기 표현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싶은 분들은 esterenglish.com 제 온라인 강의가 있으니까 꼭 와보시고요. 여기 클릭하면 바로 오실 수 있어요. 제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